유일하게 내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지쓰기였었어. 연애 내지는 펜팔 이런 거 하면서 정말 편지를 많이 썼던 게, 아,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자꾸 썼던 거지. 그게 나중에는 내 생각이 정리되니까 뭘 해도 글로 표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아, 책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책 읽고 꾸준히 지금도 계속 이제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 거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때는 닥치는 대로 읽었다면 지금은 골라서 읽어야 되는 거지. 다 읽을 수가 없잖아. 책도 좋은 책이 있고 안 좋은 책이 있어. 음식도 좋은 음식이 있고 안 좋은 음식이 있듯이. 그치?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 맛있는 음식이 좋은 음식일 거라고. 구분은 해야 되잖아. 맛있는 음식 치고 내가 자꾸 먹어서 내 몸에 도움되는 음식 별로 없어. 그래서 먹는 걸 먹을 때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맛있는 음식보단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 그리고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돼. 딱히 좋은 음식이 맛없는 음식은 아니야. 그걸 자꾸 내 몸에 필요한 음식이고 이게 좋은 음식이야 그래서 좋은 음식 자꾸 먹다 보면 그게 맛있어져. 자극적인 음식보다도 입맛은 쉽게 변해. 자꾸 먹다 보면 알게 돼. 매운 걸 먹다고 자꾸 더 먹으니까 점점 더 매운 걸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거의 극한으로 가더만. 맵고 짠게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게, 뭐, 영상, 유튜브 영상도 그렇잖아. 내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영상이 자꾸 보다 보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 안 하고 보는 거지, 자꾸. 근데 유튜브는 알고리즘상 좀 더 자극적인 걸로 계속 추천을 하고, 나도 모르게 편식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몸을 망가뜨리고, 나쁜 음식이 몸을 망가뜨리듯이 나쁜 영상이 내 정신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 그럼 좋은 영상을 찾아내서 좋은 영상을 일부러 봐야 하잖아. 책도 그래. 나쁜 책이 있어요. 지금 너희들은 배울 때 책은 다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 무조건 책 봐라, 책 봐라 하니까. 어떤 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내가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하게 읽어봐야 돼. 읽다 보면, 아, 이 책은 이런 의도로 썼구나. 유튜브도 만든 사람의 의도 파악을 먼저 해야 되지. 그지? 어떤 의도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그 의도 파악을 하고 들여다봐야 진짜인지 아닌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클릭 해버리면, 즐기는 시간으로, 시간만 보다 허비하고 마는 거지. 결국, 그렇게 돈만 벌어주는 거야, 구글, 유튜브에. 내 시간, 내 개인적 공간 계속 팔고 있는 거지, 거기다. 파는 것도 아니지, 그냥 갖다 기부하고 있는 거지. 마치 담배 피듯이. 아무런 좋지도 않은 거 계속 피워서 태우고 있잖아. 내 몸만 버리고 돈은 갖다 기부하고. 이 사람이 과연 무슨 의도로 나한테 접근하는 건가 생각해 보고 만나야 돼. 그럼 그 같은 심리로 기업도 그래.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한대. 그럼 이놈이 나한테 무슨 목적을 갖고 지원하는 거지? 들여다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냥 주는 밥이나 먹으려고 그냥 월급이나 우리 회사에서 등쳐 먹으려고 들어오는 건지 정말 자기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배워갖고 뭐 우리 회사에도 기여하고 나와서 우리 이 사회에도 기여하고 정말 초월의 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지 뭔가 정체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 기업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야 되고 알고 봐야 되고 알고 대응해야 되는 거지. 기업을 볼 때도 거꾸로 기업도 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좋은 기업, 안 좋은 기업이 있다 이거야. 안 좋은 기업은 뭐야? 내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이지. 많잖아. 많아 정말. 그건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지? 어떤 기업인지. 근데 진짜 좋은 기업은 뭐냐? 내가 늘 강조하지만 내 조건 상황 안 따지고 내 의지, 내 희망, 내 미래
내 열정, 이걸 보고 과감하게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나를 성장시켜 줄수 있는 회사. 근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 그 고통의 시간을 내가 잘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만 보고 뽑는 거야. 의지가 있어. 근데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나갈 것 같아. 그럼 못 뽑지. 그거야. 네가 그래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그로 인해서 너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갈수 있을 건지를 여기서 보여줘야 돼. 그래서 네가 과거에 힘든 상황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네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의지, 어떤 열정, 결의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이게 판단이 드는 시점이 있을 거야. 회사마다 좀 차이 있는데,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이직을 하면 되지. 스스로 해야지, 그것도 본인이. 잘리는 게 아니라. 아니면 버티다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축하받으면서 나와야 돼. 그러기가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야 그 다음 회사가 지금보다 나은 회사로 갈수 있는 거야. 스스로 버티다가 못 버텨. 그래갖고 그냥 도망가거나 잘렸다. 그럼 그 다음 회사가 이거보다 좋은 회사 갈수 있을까? 똑같으거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겠지. 맞잖아. 위로 올라가려면 여기서 잘 마무리하고 나와야 돼. 뭐라도 확실히 뭔가 하나를 배워야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거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나와야 이걸 가지고 좀더 나은 곳에 가지. 그래서 첫 직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거기서 뭘 배울 거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장점, 거기에 플러스 뭘더할 거냐. 근데 계속 수업만 하고 그냥 성질만 더러워져 갖고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적응 못 해갖고 맨날 사람하고 트러블만 일으키다가 도망 딱 치면 그 애가 기존 있던 자기에다가 뭐가 플러스 됐겠니? 사회에 대한 불만? 조직에 대한 불신? 다양한 사람들하고 팀워크를 맞춰서 일하다 보면 분명히 충돌이 만들어져. 지금 니네가 결함 투성이기 때문에. 계속 충돌을 일으킨다고. 첫 충돌을 넌 군대에서 아주 대차게 그냥 겪어본 거고. 비슷한 상황이 그 다음에 또 온다면 그렇게는 안할 거라 이게. 굉장히 큰거 배운 거지. 그런 상황이 군대에서밖에 없을까? 또 있어. 계속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소속된 조직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야. 즉, 있는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 이직을 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을 성장시키는 거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은 조직,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서 조직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내가 속한 조직이 성장한다는 뜻이야. 내가 속한 조직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같이 가, 이렇게. 이직을 하면서 좀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30대 중반쯤 됐을 때, 연봉이든 뭐든 거의 정점을 찍었어.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그때 들었어. 그래서, 아. 30대 후반쯤 돼갖고 사업을 해야겠구나. 근데 어떤 사업을 할까? 그 당시 나는 자신 있었던 건뭘 갖다 팔아도 하다못해 뭐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해도 성공할 자신 있었어. 다르게 할 거거든. 근데 그거는 딱말 그대로 돈 버는 장사였어.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은 나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 다돈 버는 방법은 다 알려주는데, 내가 그걸 못 하겠어. 별로 안 끌려. 안 끌려. 이건 뭐지? 내가 매력을 못 느끼겠는 거야. 어디에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 내가 지금 돈 버는데 내 시간을 쓰는 게 맞을까? 그거는 지금 돈 벌어갖고 돈을 계속 불려야 되잖아. 그래야 노후에 살수 있지. 근데 그 돈이 내 돈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중간에 아무리 없어야 그 돈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내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얼마나 그 정도 어떻게 벌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무리 봐도.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내가 내린 결론이 사람이야. 사람을 키우자. 그때쯤 내가 쓴 글이 최고의 노후 대비는 자식 교육이라는 글을 썼었어, 블로그에. 내 주변 사람들을 봤는데,
아무리 돈 많고 뭐 해봐야 자식이 개판치니까 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 도대체 뭘 갖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뭐 하려고 저 시간까지 저렇게 돈을 투자하고 시간 투자해갖고 저렇게 돈을 벌었지? 돈 벌면 뭐 하냐고. 행복하진 않아. 돈만 많아. 계속 나하고 술 먹으면서 맨날 한탄이나 하고 있고, 마누라 욕하고 있고, 애새끼 욕하고 있고, 회사 욕하고 있고, 어? 연봉은 몇 억씩 되는데도 행복해 보이질 않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나도 돈 버는 직업을 가졌다가 버리고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나왔어. 어쨌든, 그러면서 내가 생각이 든 게, 사람 키우는 일을 하자.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나는 사람을 믿자. 그게 난 지론이야. 사람 믿는 거. 그래서 사람 믿어. 사람 키워놓으면, 뭐, 물론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배신하지 않는 몇 명도 있을 거다, 분명히. 그런 애들 10명만 키우자. 그래서, 내가 늙었을 때 걔들하고 같이 살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 있지만, 내가 이 사회에서 키운 자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 그런 자식들 좀 키우자, 이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한 거야. 한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너희들보다 많다라는 것 외에는,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면 내 부족한 부분을 니네가 채워야 되잖아. 니네가 서로 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가야 돼.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 팀워크야. 팀워크를 맞출 수 없는 사람, 자기 것만 챙기고 내 돈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팀워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거를 어디서 해? 직장 생활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야. 여러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같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서 팀워크를 배워서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아, 팀워크라는 게 이거구나라는 게탁 몸에 체득이 됐을 때 그때 자기랑 뜻 맞는 사람 딱 모아갖고 사업해야지. 그걸 가능하면 일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40대에 이걸 시작을 했잖아. 이런 30대에 시작해야 된다니까.